작은 영화이고요. 작은 질문입니다. 모든 국민, 모든 시민이 정말 안전한 나라를 꿈꾸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소망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. 4월 16일 이후에 골든 타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왔는지, 살아남은 어른들로서 무엇을 위해 잘못했는지를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공표하자,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. 엔딩 크레딧이 한참 지났는데도 다리가 떨려서 못 일어났어요. 오늘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되고,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게 희생이 나간 그 300명이 넘는 분들을 위해서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되고, 다시는 정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는 내내 좀 가슴이 먹먹했고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지켜봤던 저에게까지 이렇게 제시를 전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, 그게 가장 미안한 것 같고, 영화 꼭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 좀 보셔서 함께 이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기자들이 좀 조금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면, 그리고 조금 더 정부 관계력을 견제했다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구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직접 눈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배 한 척도 없었어요. 나 봤어요. 무슨 불빛이, 무슨 불빛이 있어요.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. 기자들 가봐! 경찰이시죠? 네, 사복 입으셨어요.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벨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.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.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르는 것이 저기에서는 전체적인 우주에 대한 마스터 플레이입니다.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. 나지고 나는 거 지금 상관없죠.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? 애들 죽어가는데! 그렇지! 또 이면 되죠!